면접고사를 이제 저희가 보는데 일단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기본 소양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 면접인지 아니면 학업 적성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거를 가장 먼저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기본 소양 면접은 일단은 지원 동기, 학업 계획, 진로 계획, 그다음 지원한 모집 단위와 관련돼 있는 시사 상식 이런 것들인데 여기 지금 제가 그 지금 보면 네 개 정도를 써놓은 거예요.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과 시사 상식 이 네 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?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만 만약에 대학에서 물어본다? 그럼 뭘 물어볼 것 같으세요? 지원동기. 네, 지원동기죠. 그러니까 지원동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학업계획과 진로계획은 얘가 실제로 우리 대학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수시의 원서가 6장이어서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대학을 쓴 건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대학을 붙여놓으면 다닐 건지 혹시라도 나중에 반수할 놈은 아닌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동기에 확실하게 일단 표현이 되어 있어야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원한 모집 단위와 관련한 학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교과 지식을 테스트하는 면접들도 있으니까 이건 좀 확인을 좀 해두시고요. 그 다음에 은근히 학생들이 많이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문으로 쓰는 거예요. 그 제가 이제 그 이 면접 강의를 그 엊그저께 남학교에 가서 한번 했거든요. 서울에 있는 저 뭐 남학교에 가서 한번 강의를 했는데 그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손을 들어보라고 했더니 애들이 손을 안 대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게 애들이 좀 남자애들이긴 하지만 좀 서먹서먹하고 그래서 좀 질문에 대답을 잘 안 하나? 그럼 못 쓰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애들이 한 90명이 손을 들어요. 100명을 놓고 강의를 하는데 지금 여학생들은 그 여기 지금 여학생들이 많은데 자기 이름을 다 한자로 쓸 수 있어요? 네. 그래서 이름을 보통 그래서 한글 순한글 이름으로 지어주면 아이가 이런 곤란을 안 겪잖아요. 그렇겠죠? 네. 그 재작년이네요. 재작년에 그 경기도에 있는 K모 대학에 그 면접을 보러 간 아이가 교수가 대한민국을 한문으로 쓰라고 시켰어요. 그래서 그 화이트보드를 놓고 하는 면접이었는데 대를 썼어요. 한에서 막히는 거죠. 그래서 그 설마 대학 본인 이름까지 써가지고 간 거예요. 본인 이름, 아빠 이름, 엄마 이름 한문으로 다 연습을 해가지고 갔는데 대한민국이 나올 줄이야 하면서 대를 쓰고선 계속해서 이제 그 쭈뼛쭈뼛 하고 있으니까 그 교수님이 이제 한자 공부 좀 해야겠구만 하면서 이제 살짝 이렇게 그 뭐랄까요 이렇게 핀잔을 주고 넘어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에 그렇게 넘어갔으면 그걸 그냥 끝나야 되는데 이 아이는 면접이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뭐밖에 없냐면 한자를 어떻게 쓰는 거지? 그러니까 교수가 뭘 묻건 간에 그 이미 그 아이의 표정과 그거에 다 그 우리가 아이들 야단치다 보면 어머니들 아시죠? 애가 제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그걸 아시잖아요. 그것처럼 이 아이가 아 저 아이는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한자가 어떻게 쓰는 건지를 궁금해하는구나 라는 게 다 티가 나도록 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질문하는 거에 질문도 잘 못 알아듣고 죄송한데 못 들었습니다 이런 말만 이렇게 반복을 하고요.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? 그래서 교수가 화가 나서 너 면접 태도가 그게 뭐냐 화가 나서 면접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어요. 일단은 면접을 보러 왔으면 네가 우리 학교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제대로 면접을 좀 제대로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교수이길 떠나서 어른인데 어른이 말씀하실 때는 일단은 최대한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교수가 막 야단을 치면서 너는 우리 학교에는 다닐 수 없을 것 같다. 교수도 좀 약간 오바해서 이렇게 야단을 친 거예요.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. 그 희한한 게 뭐냐면 그 세 명을 뽑는 학과였는데 1단계에서 보통 그러면 3배수를 붙여요. 그럼 몇 명이 붙는 거죠? 아, 9명이 붙는 거죠. 근데 2명이 면접을 보러 안 왔어요. 그러니까 보나마나 다른 그 학교보다 좀 높은 대학에 합격이 이제 확정됐겠죠. 그럼 7명이 면접을 보러 왔는데 이 아이가 예비번호 4번을 받았어요. 7명이 면접을 받고 3명이 정원인데 예비번호 4번이에요. 그럼 몇 등인 거죠? 7등인 거죠. 그러니까 교수는 분명히 얘를 붙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나 봐요. 그런데 앞에서부터 애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학교를 다니게 되는. 그러니까 면접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. 자, 그 다음은요. 그래서 일단은 여기 문과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한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친숙도가 높은데 이과 아이들도 가급적이면 기본적인 한자 용어들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고 많이 물어볼 거라고 생각되는 게 아이들이 한자에서 예상 문제를 해가지고 하는 게 내 이름, 아빠 이름, 엄마 이름,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? 내가 나온 고등학교 이름. 담임 선생님을 성함을 한자로 알고 있는 건 좀 오버가 심한 것 같고 최소한 내가 다닌 학교 이름과 내가 지원한 대학교 이름 정도까지는 한자로 일단 좀 연습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. 그다음 면접고사의 공통 내용 질문은 이거 교재에 있으니까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. 대부분 이제 누구나 다 뽑는 예상 문제가 이 범위 안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
그 다음에 전공 영역 질문은 이제 그 전공 기초 지식과 소양 문항, 그 다음에 전공 심화 지식, 시사 플러스 전공 소양인데, 주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건 전공 기초 지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전공을 하기 위해서 얘가 제대로 공부를 해갖고 왔느냐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일종의 학업 역량을 테스트하는 문항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하고 과학 분야에서 나오는 전공 기초 지식 문항들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 이 전공 소양 문항은 뭐냐면 기초 지식과 다르게 그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. 아까 그 간호학과의 면접 문제에서 메르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거나 아니면 그 병원의 면회 시간 문제들,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들이 전공 소양 문항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고, 전공 심화 지식은 최근에는 거의 다 이제 없어지는 분위기고요. 그 다음 시사 플러스 전공 소양으로 나오는 경우, 그러니까 가령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르스나 아니면 에볼라 바이러스 뭐 이런 이야기들이겠죠. 그 다음에 면접고사의 이제 평가 영역 예시인데, 이거는 그 한 대학교를 이제 제가 이제 예시를 그냥 한번 뽑아본 거고요. 요 예시는 그 학교마다 이 면접 문화 평가표가 다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이제 어느 한 포맷으로 가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전공 영역, 그 다음 인성 영역, 뭐 내용 영역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5-4-3-1로 5점 평가를 하게 되는, 그 다음에 나중에 총점을 매기는 형태로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다.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, 면접장을 들어가면 교수들과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일단은 보통들을 이야기를 해요. 저도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 교수님과 눈을 마주치고, 사정관과 눈을 마주치고 대답을 해라 그러는데, 문제는 교수님이 날 안 봐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교수님들이 나를 안 보는 이유는 뭐냐면, 교수님들도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. 나한테 일단 질문을 던져요. 자, 이렇게 학생부에 이런 게 돼 있던데,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봐라. 그럼 아이가 이야기를 해요. 그럼 교수는 그때 뭐 하고 있을까요? 이거에다 채점해야 돼, 자기는.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교수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고개를 안 드는 교수도 있대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,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걸 알고 들어가셔야, 아, 저 사람은 저렇고 면접관들도 좀 다양한 유형이 있구나라고 알고 가셔야지, 아, 그 상태에서, 아, 나를 쳐다보지도 않네 하면서 스스로 포기해버리거나 나는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면접표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,